얼마 전에 멀리 창원에서 한 가족이 찾아왔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물어보니 딸이 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인성원이라고 한다. 진단을 해보니 조상신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신주를 끊으면 신병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니 신주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또 신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 신내림을 받아야 해결이 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만약 인성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을 보고 가위에 눌리고 몸도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정말 신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처방 사례를 이야기해 주니 그럼 한번 믿고 신주를 끊어보겠다고 해서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통화를 해보니 가위에 눌리는 것이 없어졌고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2개월 정도 처방을 더해야 끝난다. 그런데 대부분 빨리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처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누구도 신주를 끊는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인성원에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병, 병명이 없는 질병으로 힘든 분들은 인성원에 예약하시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